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즉 대수장 상임대표 송대성 장군입니다. 대수장은 2019년에 출범한 애국단체입니다. 목표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와 튼튼한 대한민국 안보를 목표로 하고 생긴 애국단체입니다. 우선 본 주제와 관련해서 감사 충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시 잔혹한 독재 병영 정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거의 100% 완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는 비핵국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적성국끼리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한쪽이 핵이 없을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핵이 없는 쪽은 노예가 되어서 굴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재래식 무기로 대결을 하다가는 가루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맹국 미국이 아주 강한 핵 공격력과 핵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맹국 힘을 우리가 빌려서 소위 한미 간에 사드 설치 및 운용할 것을 합의를 해서 그러한 그 비극적인 역사가 오지 않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달에 이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지요. 사드 초도 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거의 완성된 핵무기를 방어하는 즉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로서 사드를 사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상당히 신뢰를 갖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은 5년 동안에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깜깜한 무소식이었고 그다음에 운영 여부에 관해서도 깜깜한 무소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했지만은 어디 책임 있게 물을 곳도 없고 책임 있게 답해 주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5년이 지나가고 근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 실상들이 왜 그렇게 깜깜하고 답하는 사람도 없고 물을 곳도 없었느냐 하는 실상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설마 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대부분은 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정말 잘 모르고 곧 답답하다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국가 안보를 책무로 삼고 살아온 대수장 878명 예비역 장성들은 우선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할 의혹 내역 네 가지를 막 감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답답한 그러한 것을 갖다 알려줄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장은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 우선 첫째 감사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드 설치 지연 이유에 관해서 명백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지 그 나라 국민의 자산과 생명에 관련된 것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 정책을 펴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중체대한 책무로서 그 정책을 안보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이행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난 이 사드 설치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정책을 두고서 알려주지도 안 하고 그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그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면 오히려 그 책무를 갖다가 방기했다 혹은 역행을 하기도 했다 하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해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청구하며, 두 번째는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제1차로 갖다 놓은 사드도 정상 가동이 5년 동안 전혀 정상 가동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정상 가동이 안 되는지, 초도 배치된 2017년 3월 이후에 그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이러한 사실을 놓고 주한미군 및 미국 측에서도 상당한 불만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 불만의 이야기는 그 진실된 내용들이 뭐인지, 이러한 그 두 가지 큰 이유, 왜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으며 설치된 그것은 왜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알려주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는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감사 청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대수장도 솔직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평생을 안보의 모두 전문가로서 종사했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 중심으로 간추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을 철저히 좀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첫째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사드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는 사실 순리적이지요. 그런데 그 후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아예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자체를 구성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 정부 실제 의중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의사도 없었다 하는 내용들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이런 게 명백하게 이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전자파, 저주파, 소음 측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사드가 설치된다 할 때 일부 선동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해 갖고 비과학적인 괴담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면서 사드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를 측정해서 전문성 있는 기구들은 그러면 그것을 밝혀야 된다 하고 전자파 측정을 총 27회를 측정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이 정확하게 27회를 했더니 매번 어떻다 어떻다 그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처음에 한 2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혀 비공개로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실제 측정을 전자파를 측정해 보니까 유해 기준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 사실은 무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과 거짓, 괴담으로 이래한 거짓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 혹은 북한과 대화가 깨질까 싶어 되지 않았다. 그 외에 중국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설에 대해서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 실체가 뭔지를 이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주파 소음 측정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회 총 이렇게 측정을 해서 모두 유해 기준 이하가 되었다는 그 결과가 또 결과가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사실인지, 이 과학과 관련된 것이
괴담 속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원이 감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주안점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중국과 삼불일한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세 가지는 하지 않겠다, 한 가지는 제한하겠다 하는 소위 삼불일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세 가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첫째,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 소위 미사일 디펜서, 거기에 절대로 그 체계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일하는 현재 기배치된 사드 기지를 정상 운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것을 두고 삼불일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적성, 여적성,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적성 어떤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그 약속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고, 어느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인지 이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국방 안보를 두고 이런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세 번째 감사의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 역사든지 자기 나라 이 안보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고 망가뜨리는 일인데, 옆에 강대국에 가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알아겁습니다. 더구나 적성국에 가서 이런 행위를 하는 아마 역사는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중국에 대해서 삼불일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감사의 주안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관련 문서들이 파괴되고 상당히 없어지고 했다는 또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사드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채들이 있습니다. 그 부채들을 철저히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부채가 어떤 문서를 생산했고 어떤 문서를 상부에 보고했고 그 보고에 대해서 상부는 어떤 회신들을 했는지 이 관련된 문서를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 주안점입니다. 이 관련된 문서를 갖다가 만약에 파괴했다면은 이것은 범죄 행위를 말소시키는 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그 흔적 지우기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문서는 파기로 하고 이런 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역사는 고치고 잘못된 정책,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위법 조치할 것은 위법 조치하고 그런 국민의 여망과 안보 전문가인 예비역 장성들의 여망을 함께 담아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